예, 법왕사하고는 인연이 있어서 백고자 법회할 때 두 번이나 가서 법문을 했습니다. 또 그 인연으로 달서부는 법연사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법문의 주제는 기도, 관음기도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신앙이 관음신앙과 지장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근간에 와서는 지장신앙이 굉장히 이제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음의 시대는 서서히 가고 지장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도처에서 기도하면은 지장기도를 많이 하고 또 천도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세의 복락과 자기 자성을 깨닫게 하는 참선밖에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관음기도인 것입니다. 사후에 영가 천도를 하고 또 사후에 한 분의 영혼을 천도하는 길은 지장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천도의식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은 물론 불법이 동원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삶에 현실적 소원, 서원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차라리 관음기도가 그 법력을, 그 덕력을, 그 가피력을 한층 더 상승시켜서 소원을 성취케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법문 주제를 관음기도라고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합장하십시오. 가사 홍해 하야 주로 이라도나 가사 헝해이하야 추락대 화경이라도 가사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불구덩이 속에 밀어넣었다 하더라도 연피 관음력하면 화경 변성지로다 착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기만 하면은 그 불구덩이가 바로 연못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개송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도처에서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중 7일 기도가 이곳에서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첫째 조건이 목적, 소위 서원이 뚜렷해야 됩니다. 서원이 없는 기도는 성취를 할 수 없어요. 뭔가 뚜렷한
목표, 설정. 그것을 이제 서원이라고 하겠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오늘의 기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남편의 성진을 위한 것인가? 자식의 합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자성을 성찰하기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부모의 건강을 위한 기도인가? 이 서원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입제를 하셨으면 여일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입제하는 날만 더 와서 잠깐 한 시간 하고 집에 가면 그뿐이단 말이에요. 이 불교 신자들의 신앙관이 바로 그런 정도. 소원 성취를 하겠노라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절에 와놓고는 그저 그냥 왔다가 가는 정도예요. 그러면 소원 성취시켜주겠지 하는 생각인데 부처님은 그렇게 둔한 분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은 그렇게 둔한 분이 아닙니다. 집에 앉아있어도 소원 성취가 되는데 절에 왜 오냔 말이에요. 기도 입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셨겠습니다만은 재충전하는 거예요. 느슨했던 기도의 마음을 다시 다잡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입제를 했으면은 그 7일간만이라도 100일간만이라도 아주 예일하게 해야 됩니다. 절에 와서 기도 1시간 2시간 할 때나 집에서 있을 때나 또 시장을 보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일을 보기 위해서 저작거리를 거닐 때에도 항상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되네. 큰 소리를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 좀 미쳤구만 이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갈 때는 가슴 속으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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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합니다. 그걸 1년 만년이라고 그래. 한 생각이 그냥 이어져서 계속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간단히 없이 하는 겁니다. 참선하는 스님도 그 화두가 간단히 있으면 도를 깨칠 수가 없어요. 과거에 큰 스님들께서 대도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 없는 끊어짐이 없는 화두 성찰 참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가피를 입은 사람치고 그저 그냥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렇게 기도한 사람 없어요. 생명과 바꾸는 기도를 합니다.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인데 생명을 내놓아야죠. 자기 생각하고 주변 생각하고 이웃 생각하면서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절에 매일 가니까 옆집 사람이 저 사람은 절에 완전히 미쳤는가 보다. 아이고 오늘 가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하시는 사람들 많더만. 몰라서 그렇지 너도 한번 가봐.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열심히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서원을 세우고 기도를 했으면 여일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스러우면 작심삼일 조석지변이라고 하는 말을 했겠어요. 3일 가면 그 아주 대단한 장부입니다. 내가 마음먹었던 것을 변치 않고 3일 동안만 가면 그 대장부예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지만은 지금은 저 법문의 내용에 빠져들어온 듯 싶은데 그래도 뭔가 자꾸 지나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끊어지고 끊어지고 법문도 들려오고 세상살이의 모든 현상들도 들어오고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기억이 나고 그림이 그려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걸 잠재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설정, 소위 서원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입제를 했으면 간단없이 여일하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다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이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거룩한 부처님을 관음기도를 하면 관세음보살의 그 성스러운 모습을 다 그리면서 계속 그게 빨려 들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이런 뭐 히타보고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왜 대상이 필요한가 말이에요. 응? 근기가 약한 중생들은 대상이 필요하거든. 응? 근기가 성숙된 사람은 대상이 필요 없습니다. 응? 잠설 하시는 분들은 근기가 굉장히 성숙한 분들이에요. 화두가 뭐냐 말이야. 화두. 말만 화두라고 했지 그놈을 깨치면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응? 뭐 잡히나 잡히란 말이야.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도저히 잡혀줄 수도 없고 그걸 간통하면 부처가 된다고 하는 건데 그걸 또 믿지도 않아요. 보통 사람은. 불법에 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냥 관음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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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시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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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그냥 잘 안 되거들랑 가슴속으로 가장 성스러운 당신이 다니는 곳에 관시음보살 수미단 위에 있는 부처님의 본전불 좌측편에 있는 관시음보살 가슴속으로 그리면서 하십니다. 쭉 그리면서 관시음보살 관시음보살 하면은 기도가 좀 더 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했는데도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생명을 걸어놓고 기도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릎이 헤어지도록 절을 하면서 가슴이 터지도록 참회를 하면서 관시음보살 관시음보살하고 간절하게 간단없이 부르면 관시음보살은 여러분들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70년대 중반에 제가 부산 마하사라고 하는 곳에 저희 스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있으니까 한 보살님이 아주 눈물이 뒤범벅이 된 채로 와서 스님 앞에 쓰러져요. 그러고는 다짜고짜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이가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 정화당이라고 하는 금방을 하는 보살님이었어요. 당신은 금방 하나만 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되고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한 사람에게 혹은 단체에게 국가에서 허락한 것을 빼놓고는 사사로이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밀수밀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과거에 비해서는 70년대에 비해서는 규제가 많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마음대로 수입을 그렇게 못해요. 걸리면 아주 그냥 속된 말로 작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수입하는 그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남자 여자분 중에서 여자분들 금목걸이 금팔찌 뭐 귀고리 그냥 반지까지 안 하신 분들이 없잖아요. 응? 허용한 대로 국가에서 허용한 대로 수입한 것 갖고는 절대로 그렇게 많은 양의 팔찌나 귀고리나 목걸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들어오느냐 다 밀수입니다. 지나치다 싶으면은 국가에서 한 번씩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 정화당 금방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눈물이 뒤범벅이 돼서 왔어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짜고짜로 우리 스님 보고. 그리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제 이게 된 거예요. 밀수밀매 단속을 하는데 휘말려서 걸린 겁니다. 밀수를 했든지 밀매를 했든지 관계없이 딱 걸리면 그냥 바로 구속이에요. 그거는. 그 청청병력 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은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일주일 동안 법당에 가서 관음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 이 보살님이 남편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노라고 했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먹지도 않아요 제대로. 응? 겨우
물, 생강차 그런 거 한 잔 정도입니다. 법당에서 살아. 방울 비워줬는데도 방에 내려와서 잘 생각을 안 해. 그때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절박함 속에서 하는 기도거든. 그러도록 일주일이 지나서 회향을 하는데 선망부모 천도까지 다 해서 회향을 잘 했습니다. 그 당시는 회향을 하고 집에를 갔어요. 집에를 가서 주변에 금방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집은 정화당은 밀수밀매로 이렇게 됐단다 하고 그냥 뒤돌아서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금방을. 그런데도 그런 생각 없이 금방 문을 열어놓고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회향은 했지만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있는데 저희 스님께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살짝 졸았는데 잠깐 졸았는데 저희 스님께서 오시더니 주장자를 쾅 한번 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없이 다시 마사로 올라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스님을 보셨으니까 불교 신자가 꿈속에서 부처님을 뵙고 스님을 뵀으면 그만큼 더 큰 일이었고 또 큰 스님을 뵀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겠어요. 신기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밤에 추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기도는 남편의 추록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걸어놓겠다라고 하는 주의로 한 거야. 간절하게. 한평생 기도를 해도 소원 성취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일주일 만에 기도 성취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간절함의 차이거든. 평생 절에 다니도 그냥 친구 따라 그냥 시장 가듯이 가갖고는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이가 공부를 조금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한 에너지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효과? 실수를 안 해. 아는 것을 못 써서 떨어지는 것이지 아는 것만 제대로 쓰면은 합격하는 겁니다. 그게 실수거든.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분은 소원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평생 모든 것을 불교를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스님을 위해서 바치겠노라고 약속하고 그 뒤에 정말로 보살다운 보살이 되어서 삼보에 오롯한 마음으로 귀하고 나름대로의 큰 보살행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합장하십시오. 혹체 헌적요 하야 각지
함적이 자신임하리로다. 적여하여 각 집도 가야라도 혹 어떤 사람이 원수와 도적에게 딱 포위를 당해서 요사이 이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선배들 혹은 폭력 집단에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을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신자님들은 그런 곤란을 당한 아들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원수와 도적이 에워싸였다. 포위를 당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원수와 도적들이 칼을 잡고서 나를 죽이란 해하려 한단 말이에요. 해치려 한다. 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연피 관음력 하면은 함적 귀자심하리로다. 간절하게 그 순간에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염원하면 그 원수와 도적들이 모두 다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면 해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은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평생을 같이 살겠노라고 100년 가약을 맺고 결혼한 남편도 변하면 원수가 되는 것이오. 자기 배를 통해서 나온 자식도 변하면 원수가 된단 말이야.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부인이 남편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도련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간절하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차라리 남편은 자애로운 사람이 되고 자식도 또한 자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